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더러운 뭐 들린 사람이? 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 든 거예요? 악령 있죠. 예. 예, 악령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 섰는데 멀리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달려와 절했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에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어. 예. 미친 사람이니까 그냥 뭐 아무나 보고 절을 하는지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게 아무나 보고 절한 게 아닌 것 같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 이 예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는 것 같아. 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래 놓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뭐요?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은 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거꾸로야. 무슨 일일까요? 그렇다면 뭐 멀리서 달려와서 절할 이유도 없고 뭐 그렇죠. 참,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참 이거 이상한 얘기예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그래서 달려갔어. 그리고 절했어. 행동한 거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하고는 뭐예요? 일치해야 안 해요? 정반대야. 행동한 거로 봐서는 저분이 왔구나, 오셨구나.
그래서 빨리 가서 뭐요? 넙죽절을 했어. 그런데 입을 벌려서 말하니까 말은 어떤 말이 나와요? 전혀 반갑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를 괴롭히지 말라. 왜 오셨냐? 당신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야. 이상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 네. 특징이에요. 남편으로서 부부싸움을 해보면, 우리 집사람이 왜 이러냐? 시작은 뭐예요? 아주 반찬도 잘 해놓고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 헷갈려 안 헷갈려? 가만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가만 보면 여자들도 애초에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여자들 나름대로 또 혼자서는 어머머 나 좀 봐.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특별히 귀신 든 사람만 귀신 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하는 줄을 뭐예요? 잘 모르고 그 언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이제 진짜로 귀신 든 사람은 그게 극단적으로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어머머,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고 하면 이 귀신 든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돌로 자기 뭐예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여러분, 요즘, 그런 환자들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칼로 어떻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상처를 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예요? 아주 나쁜 년이야. 미워. 그래서 상처를 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벌을 주고, 이제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벌을 줘요? 왜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줘? 왜?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는 걸 봐도 뭐예요? 너무너무나 못됐어. 그런데 그 못된 생각을 누가 실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악령이 집어넣어. 악령이 집어넣어 주고 나서 악령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 여자한테? 아주 나쁜 년. 너 같은 년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절대 너 같은 년은 아주 벌 줄 거야. 이제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학대함으로써 벌을 이미 뭐요? 받기 시작하는. 이런 아주 사람은 아차 잘못돼서 이런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렇게 이런 짓을 하면서 자학을 하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기가 너무 나빠.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악령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냥 자기가 나빠. 아주 나쁜 년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나쁜 년일까? 그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이거죠. 아,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절망적이 아니에요. 절망적이야. 그럴 때 이제 절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자기같이 나쁜 여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예?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절대로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같은 이렇게 나쁜 인간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철저히 가망이 수 없어. 철저히 가망이 없어. 그럴 때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나같이 이렇게 나쁜 인간일지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는 희망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의 그 정말 비참함을 절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인간은 결국 누구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 속에 오직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만이 이런 귀신 들려서 이렇게 못 쓰게 된 사람일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야. 아시겠죠? 그 영을 어떻게 이 사람이 뭐예요?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어부들이 자기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복잡하고 율법적인 하나님이라면 자기같이 무식한 어부들은 어떻게?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 없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뭐 복잡해서 뭐 이건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 하나님은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자기같이 무식한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렇죠. 그것이 다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야.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이 넣어준 것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였다 이거야. 그렇게 받아들인 어부들을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는 찾아오셨다 이거죠.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도 그 무덤 사이에 이렇게 살고 있는 너무나 불쌍한 귀신 들린 이 분노와 그렇죠 증오심과 아마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뭐야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예 엄마를 집에서 두드려 패고 예 이 아들도 뭐야 맨날 몽둥이를 두드려 패고 이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엄마는 자살해 버리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기회만 있으면 뭐요 죽여 버려야지. 이제 이런 그 증오와 분노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 속에 남은 거라고는 뭐요? 그렇죠. 분노, 증오. 막 죽이고 싶고 믿고 막. 그러니 맨날 죽이는 생각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죄책감이 꽉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 내가 바라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찾아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하나님의 영이 그 생각을 넣어줘서 반갑게 뭐요? 달려가서 탁 절을 했는데 입을 벌려서 말하다 보니까 뭐요? 누구 말이든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잘 이해하실 거라고. 근데 그런 말 한마디씩 들으면 남편의 가슴에는 뭐가 꽂혀? 비수가 꽂히는 겁니다, 이제. 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 기다린 일 없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말을 엉뚱한 소리로 알아들으실 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거기에 박수를 한번 보내야죠. 알겠죠? 하나님은 이게 왜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를 뭐요?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이렇게 그 귀신 달린 들린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 이름이 군대냐? 그것은 우리가 숫자가 뭐예요? 너무 군대 숫자만큼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왔어요. 입교해서 아주 놀라운 목사님을 봤어요.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귀신을 잘 쫓아내는 목사님이야.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근데 의사 치고도 알레르기 전문 의사, 알레르기 중에도 기관지 천식 전문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지 천식 전문 의사로서 교회를 드디어 댕긴 지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한 분은, 교회 천식 환자를 누가 데리고 왔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거라. 아시겠죠? 저는 의사한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 교회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의사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환자를 탁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중얼중얼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환자가 이상한 상태로 돼버려. 이게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체면 상태,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니,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이 천식이래. 천식이래요. 이 환자는 여자 환자인데 남자 목소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은 천식이래. 그랬더니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언제 들어갔냐 이 여자의 몸에. 그러니까 천식 귀신이 하는 말이 한 넉 달 전에 교회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여자가 식사 기도를 안 했다 이거야.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길래 그때 쑥 들어갔다 이거지.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 여자가 천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해도 안 낫는다 이거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천식 귀신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여자가 팍 쓰러지더라고. 쓰러지더니 뭐 경련을 하더니 정신을 팍 잃고 팍 보라 떨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10분 이제 다른 집사람도 오셔가지고 뭐 이러고 이제 만져주고 이래가지고 깨놨어요. 깨놨더니 숨 쉬어보라 그러니까 숨 쉬어진대. 천지 귀신 나갔다는 거죠. 제가 왜 여기 우리 이 귀신 보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군대라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러냐면 과연 천지 귀신이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의사입니다. 아시겠죠? 천식이라는 여러분 뭐 폐암 귀신이 있고 유방암 귀신이 있고 그럴까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귀신의 무슨 그러니까 유방암 귀신은 사람들 몸에 들어가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전문 귀신이 있고, 고혈압 귀신은 들어가서 혈압 높여주고,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 참 유치하다. 어떻게 천식 귀신이, 예. 사실, 천식에 걸리거나, 유방암에 걸리거나, 폐암에 걸리거나, 췌장암에 걸리거나, 다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 이유는 유전자가 꺼져서, 예? 면역력이 뭐예요? 약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유전자는 왜 꺼져요? 조건적, 예? 이 귀신적 악령의 생각이야. 그렇죠? 그래서 악령은 조건적 생각을 줘가지고 우리들로 증오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결국은 뭐가 맥히게 한다? 기가 맥히게 해서 그래서 생기를 막고 유전자를 꺼서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게 되면 결국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냐는 거는 각 사람의 유전적 뭐예요?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모든 병이 생기는 것은 다 스트레스를 확 받고 기가 막히고 예. 증오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뭐 이런 거 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심한 상태냐 아니냐는 결국 귀신이 많이 들어갔냐? 몇 마리가 들어갔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 귀신마다 전공 과목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야 이거 좀 수상하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천식이 낫는 듯 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천식이 이제 낫고 나서부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왜? 야 식사기도 안 하면 위험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부터는 식사 기도를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했다가는 무슨 귀신이 들어올지 몰라.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악령들은 순진한 교인들을 어떻게 더 복잡하게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속여? 그렇지, 너 말이야 식사기도 안 해봐라, 뭐 안 해봐라, 뭐 무슨 나쁜 짓 해봐라. 이런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악령은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저는 이 군대라는 거 보고 하하 역시 귀신에게 전공 과목은 없구나. 어떤 내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귀신인지 그런 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천 마리가 되는 돼지 떼가 이 바다를 호수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 자, 그래서 돼지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와 보니까 그 유명한 그 무서웠던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옆에 조용히 앉은 것을 봤다. 그걸 봤어요. 돼지 2천 마리가 물 속에 들어서 몰살했다. 근데 그 귀신 든 사람이 정신이 뭐예요? 온전하여져서 앉아있다.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네? 돼지 천 마리가 죽었으니 막대한 뭐예요? 경제적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 예?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신 든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준 쪽을 선택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돼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만큼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귀신 든 사람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돼지보다는 뭐예요? 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또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간구했는데 얼마나 간구했다? 아주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우리 딸의 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함께 가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큰 무리로 따라다녔어. 그래서 에워싸 밀더라.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자, 여기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이건 막 요즘 말로 쉬운 말로 하혈. 하혈은 하혈인데 월경 불순이야. 생리 불순이야. 뭐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이 생리가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꾸 출혈을 하는 하혈을 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뭐요? 중하여졌다. 요즘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상황이. 자, 이 당시에는 여자로서 이렇게 하혈을 자꾸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생리 기간 동안에는 여자들을 부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접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를 하는 동안 그 생리 기간 동안도 여자는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이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뭐예요? 자꾸 하혈을 하니까 이런 여자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했게 그 당시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이런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게 됐어. 자, 그래서 의사들도 도와줄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예수의 옷에 뭐예요? 손을 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얘기는 끝났고 지금 요 얘기에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요즘 말로 하면 당회장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부목사님이 있고 이제 목사님들이 많죠. 예. 이제 그런 목사님이 이제 당회장 목사님. 그런데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당회장 목사님은 예수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당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뭐예요? 많이 간구해. 간구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우리 딸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실례지만 오셔가지고 우리 딸 죽어가고 있는 우리 딸 몸에 뭐예요?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자 하고 가고 있는 찰나에 이 여자가 또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와가지고 옷에다가 뭐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자, 왜 됐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자,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렇죠? 회당장은 뭐예요? 모셔가가지고 안수를 하고 살려달라고 그랬고, 이 여자는 뭐예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예요? 손만 대도 나는 날 수 있을 거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 회당장님의 부탁은 절차가 복잡해, 그렇죠? 예, 많이 부탁을 해야 되고 간구를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 이제 이 여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 당시는 이 여러 지방이 뚝뚝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중교통도 없고,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지방으로 실제로 직접 가셔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데, 아, 세상에 이 예수라는 분이 중풍병자도 고쳤대. 응. 또 누구도 고쳤어? 예, 무능병자도 고쳤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쳐주는데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자기가 알기로는, 자기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혈루증에 걸렸는데, 혈루병에 걸렸는데, 자기보다 더 큰 벌을 받은 병은 중풍병이고, 그렇죠? 문둥병인데, 자기보다 더 큰 병을 그 큰 벌을 받아서 걸린 그런 더 심각한 병도 예수님은 뭐예요? 전혀 조건 없이, 예. 네. 그냥 그 환자들을 어떻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 세상에 백부장에 하인도 중풍병에서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다고? 그 환자를 실제로 만나지도 않고, 세상에 백부장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의 대상이야. 아주 나쁜 놈들이야, 백부장. 그렇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문하고. 예. 와, 로마의 군인 백부장에 하인? 중풍 걸렸는데? 백부장이 와서 우리 하인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가봐라. 어? 낫을 거다. 와보니까 나서 안 낫어. 세상의 일은, 이야. 그러니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아하, 나 같은 죄인은 누가 필요해? 바로 그 예수님이 필요해.
그분은 뭐 가져오라, 뭐 회개해라, 달라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고쳐줬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와 그렇다면 나도 뭐예요? 희망 있어. 그분이 우리 동네로 좀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는 그분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귀찮게 해드릴 필요도 없고 그분의 옷자락에 뭐예요? 손만 대도 나 같은 사람은 낫겠다. 세상에 중풍이 났는데 문둥병이 났는데 희망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 왜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늘 오셨을까요? 그 여자가 기다렸다고. 아시겠죠? 그 여자가 예수님을 기다렸어. 그 기다리는 마음, 그 희망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넣어준 거지. 그 여자가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라고. 자, 그래서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더라. 이에 그의 혈루 거느니 뭐요?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았다? 아, 몸에. 벌써 몸에 벌써 느껴져. 손을 탁 대는 순간 뭐 혈루증이니까 자궁이 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갑자기 뜨끈뜨끈 해졌겠죠. 와, 나는 그거대. 난 그거대. 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몰랐을까? 알죠. 예수님은 그 여자가 부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여자가 믿은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단이 구경꾼을 너무 많이 불러냈어. 왜? 응? 그래가지고 구경꾼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도대체가 예수님도 운신하기에 뭐예요? 어려울 정도예요. 왜? 네? 그렇지. 그 절실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그 정말 그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거기에 오셨고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구경꾼들 어중이 떠중이 구경꾼들 이 사람들은 이 여자만큼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어서 예수를 보러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 이 여자는 뭐예요?
그 군중 속을, 무리 속을 뚫고 들어가야 돼. 아, 실례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럴까? 아, 이 여자가 왜 이래? 당신만 궁금하나? 우리도 구경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이 여자를 결국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이 동원한 관제 데모.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즘도 비슷합니다. 정말 절실한 필요가 있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 가보니까 뭐예요?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 아, 막 떠들썩하고 그래서 실망을 하고 정말 그 절실한 그 자기의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내 딸아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래 내 옷자락에 손을 대. 자, 여러분. 아, 그래서 그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어떻게 팍 대자말자 예수님은 그래 수고했다. 이 군중들을 뚫고 드디어 내 옷자락을 만지니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생명,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여자에게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 정말 생기가 자기에게서 자기가 내보냈으니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안 되매요. 아는데 왜 누가 내 옷에 손 대었냐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내가 이 악한 놈들을 전부 뭐요? 썰어버리겠다. 그 말하고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눈에는 뭐가 고였더라? 눈물이 고였더라. 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은 그래 내 딸아. 내가 이 순간을 뭐요? 기다렸지. 네. 여러분, 외할머니가 이제 손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그런데 이 외손자도 외할머니를 그렇게 보고 싶어했고, 외할머니도 예수님 이 손자를 외손자를 그렇게 보고 싶어했어. 예. 네. 드디어 몇 년 만에 방학이 돼서 왔어.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서 외할머니가 이제 다 기다려.
그동안에 사진도 주고받고 화상통화도 하고 해서 얼굴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만나기는 뭐예요? 한 4년 만이야. 애손자가 쫙 나왔어. 할머니!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네가 누구냐?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할머니가 손자를 모르는 얘기는 아니다. 이 성경말도 좀 그렇게 읽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참 답답해 죽겠어.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다 아는데 왜 이랬지? 이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저는 딸 둘에 막내 아들이 있었어. 막내 아들은 이제 5년 터울로 이제 났는데 한 번은 제가 집에 가니까. 우리 그 막내 아들이 이제 3살 때, 그 자기 외 누나, 8살짜리 누나가 사기 가지고 머리를 이쁜 강아지를 만들었어. 색도 칠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마 이뻐 보였던 모양. 누나 방에 들어가지고 그걸 훔쳤어, 이 자식이. 훔쳤다가 누나한테 들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참에 제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너 누나 거 훔쳤잖아. 너 앞으로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이제 이 우리 아들이 아빠 밉다 이거야. 이제 미우면 이제 아빠를 벌을 줍니다. 어떻게 벌을 줘요? 아빠하고 안 논다 이거야 이제. 그게 벌이에요. 아빠하고 안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노는 것까지 좋은데, 그거를 이 아빠 침실에 와서 이제 덜어 누워서 데모를 하는 거야. 아빠 미워. 그래서 이제 카펫에 들어 누워가지고 아빠 미워. 아빠하고 이제 다시는 안 놀 거야. 아빠 미워. 이제 벽을 차면서.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기다려야 돼. 이게 해결이 잘 되도록. 아빠 미워, 나는 아빠하고 안 놀아. 나는 놀고 싶은데 안 놀아 나는. 그러면 아빠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그래, 이제 저는 신문을 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지겨워져,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아빠하고 놀고 싶은 거야. 그때 이제 일어나서 아빠 나 화 다 풀렸어. 아빠하고 놀고 싶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뭐 때문에 안 그래? 그러고 싶은데 안 그래? 자존심 때문에 그래. 그것도 낯짝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안 논다 그래 놓고 또 와서 아빠 놀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것도 3살짜리 그 낯짝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조용해지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제가 신문 보는 척 보니까, 이 녀석이,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고 그러니까 제 발이 조금 이제 침대 밖으로 조금 나가 있었어. 이렇게 오더니 제 발을 건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어. 그래서 아, 이 자식이 이제 같이 놀재는 이제 마음이구나. 그래서 저도 조금 협조를 해줬죠. 이렇게 참 모른 척하고 또 밑으로 더 내려가줘서 지 손가락하고 제 발가락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도록. 저는 어 녀석이 빨리 올라와서 금방 제 발가락을 건드려주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턱 있는데 아 드디어 이 자식이 아니 예. 드디어 이 자식이 기대 아빠 발가락을 만졌어. 이 아빠가 뭐라 그랬게? 여기 있잖아요. 누가 내 발가락 만졌냐? 좀 그렇게 성경을 읽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 아시면서 뭐 이러지 말고 아시겠죠? 하나님도 이 순간 예수님도 그 딸이 뒤로 와서 자기 옷자락을 만지기를 뭐요? 그렇게 기다렸다 이 말이야. 그 딱 만지는 순간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냐 이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예? 크, 얼마나 멋진 순간이에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논문이 아니야. 사랑은 무슨 면입니까? 감성의 면이죠. 그렇죠? 그 사랑을 자꾸 이성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지를 뭐예요? 말아 이 말이에요. 사랑은 이 감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감성적으로 표현한 말씀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지를 뭐예요? 말라야 좀. 아시겠죠? 그 바람에 이 성경이 전부 김새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제가 누가 발가락을 만졌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 네가 만졌어? 우와, 역시 우리 아들 아빠는 널 사랑해. 왜? 아빠하고 같이 놀자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이렇게 쭉 해가면 뭔가 이 뭐랄까 열정과 그 감사와 기쁨이 자꾸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 점점 뭐예요? 식어져서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뉴스타트 1부 세미나나 이렇게 2부 이렇게 들어서 매일매일이 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내 유전자가 지금 켜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지휘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하루에 이렇게 2시간이라도
하나님은 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것이 계속 채워져야 돼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성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식어져요. 왜? 우리 인간의 중요한 부분이 감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 그래서 이성이 확실한 것도 감성이 어떻게 받쳐줘야 되고 또 감성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도 이성적인 뭐예요? 또 이성적으로 확 더 확실한 증명이 되고 그럴수록 서로 보강돼서 뜨겁게 식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 무엇을 계속 느끼는 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 그래서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표현도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그게 제일 먼저 뭐예요? 풍덩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낳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 뭐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목적이 뭐예요? 병 날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물으시되 네가 무슨 뭐 이런 예수님이 다 있어? 병 나으려고 기다리는 거지 뭐 다른 거 하려고 기다려? 그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 자.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만이 진짜 낫고 싶은 사람이다. 너는 그야말로 낫고자 하는 거.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다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친구, 친척, 형제, 자매들이 자 물만 동해 봐라. 내가 우리 형님 꽉 붙들고 뭐요? 물에 먼저 넣어드려야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 이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진짜 낫고 싶구나. 왜 그래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 노릇하다 보니 그때는 평균 수명이 다 40, 50 살기 힘들었을 때. 그러니 이 사람은 물에다 집어넣어줄 사람 있게 없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은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직 누구밖에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 믿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시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고 기다리고 있어? 다른 인간의 도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고마운 거예요. 네. 아, 여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다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있지는 않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잖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38년 된 이 병자밖에는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런 얘기. 그 성경은 잘 보시면 이렇게 감동적인, 감성적인 표현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성적으로 보면, 아니, 날 생각 없으면 왜 여기 있겠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38년 된 병자가 아직도 자기를 뭐예요? 38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뭐예요? 둘러보시니 예수님 다 알아. 이게 여자 누구 다 알아. 자, 이 얘기는 진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밖에 나는 이제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사람과 예수님은 만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암 진단 받고 뭐 하나님 만날 생각했나요 어디? 다 뭐 삼성병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갔고, 예. 아주대학병, 예.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하나님들 만나러 갔죠. 인간 하나님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 안 되니까 어디? 이제 진짜 하나님. 예. 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로 탁 오시면, 하나님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네가 누구? 네가 누구? 안 말랐고 왔냐? 그렇게 반가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 유전자 켜져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이해를 하지만 정말 감성적으로 그 느낌을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정말 마음에 와 닿게 우리가 느끼고 또 느낄수록 우리는 진심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확고한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굳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12회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처럼 정말 그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 자기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정말 자기를 자기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오랫동안 부정한 여인으로서 결혼도 못하고 정말 일평생을 정말 그 죄책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이렇게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가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 속에서, 그 생명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의학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